구구지를 매입을 한 거예요. 근데 여기 이렇게 조합을 시작하기 전 백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사두었던 땅입니다. 백 대표는 이 땅을 조합에 비싸게 팔았습니다. 이것을 조합비로 12억 5천만 원을 전처 님 그 계좌번호로 신한은행 계좌번호로 12억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. 여기에 또 어떻게 됐느냐? 가압류를 즉 지인을 가압류를 또 해놔요. 여기에 더 이상 땅을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조합원들에게는 곧 공사가 착공된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. 상반기에 뭐 상반기 안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다고 그러시네요. 아 그래요? 예, 그래서 만들어서 가는 거니까 정도 전화 주세요. 여 있는 내용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네, 네, 잘 지내시고요. 팀장이라는 사람이 내년 2017년도, 2015년도 4월 초까지는 무조건 철거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믿고 또 기다렸죠. 또 안 되더라고요. 그럼 이제 그 하반기 때는 2015년 8월경에는 무조건 철거가 된다 하더라고요. 믿고 기다렸습니다. 딱 같은 대답이에요. 조합원들은 발을 빼기도 어려웠습니다. 추가된 분담금 연체료가 무려 17% 고리대금 수준이었습니다. 연체료가 17%라고 계속 날라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과 오늘 두려워하더라고요. 17%라는 거는 장난이 아니잖아요. 이거는 사채 묻지 않잖아요. 그래서 아 나는 사기니까 절대 안 내겠다 했는데 계속 날라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1,500만 원을 내게 된 거예요. 결국 땅을 본격적으로 사지도 못한 채 154억 원이 고갈됐습니다. 그 사이 백 대표와 가족은 거액을 벌었습니다. 쉽게 말하면 한 평이 없다는 것이죠. 결국에는 154억에서 토지 한 평을 매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. 그 154억은 이렇게 없애도 되는 돈인가요? 그러게요. 그 나쁜 놈. 아, 너무너무 막 자다가 화가 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요. 돈이 고갈될 무렵 이 사업의 미끼가 되었던 50인 지주조합이 해산을 결의했습니다. 회계보고서에는 수입도 지출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일반 조합원들은 지주조합이 조합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신뢰해 가입했는데 바로 그 조합이 해체된 겁니다. 거기서 그냥 해체한 거예요. 구청에서.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그 전에 구청 가기로 안 하면 왜 해체한다면서 안 했느냐고 나 진짜 이거 부담 저런 거 싫다고 막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점장님 소음 풀었어요. 이거 해체됐어요.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해체가 된 거예요. 그게. 결국 일반 조합원들은 돈을 잃고 조합도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. 심지어 지주조합이 해체된 뒤에도 일반 조합원 모집을 계속했습니다. 이거를 보니까 사기를 치려고 이미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맨 마지막에 2015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조합이라는 그 자체가 공중분양될 그런 저기 중화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이걸 이용해서 조합원을 모집했던 거예요. 조건 하나. 내 집 마련의 꿈이 비참하게 짓밟혔습니다. 충격을 이겨내지 못해 세상을 뜬 조합원도 있습니다. 잠동안 자면 막 신경 쓰고 안 되니까 막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저는 갑자기 조합원들은 백 대표가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. 곧 철거가 되고 첫 쌈을 뜬다던 부지에는 신축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.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돈과 꿈을 잃은 피해자만 남았습니다.